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.6% 올라 넉 달 연속으로 2%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오늘 발표한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.61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.6% 상승하며 두 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. 농축수산물은 9.6%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품목별로는 달걀과 마늘, 고춧가루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. 공업제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다가 4월부터 2%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.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번 달 소비자 물가는 개인 서비스와 농축산물,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2% 중반을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.